여우 원숭이 중 하나인 인드리과에 속하는 시파카는 마다가스카르의 드넓은 자연을 자유롭게 뛰어다닙니다. 시파카는 가시투성이 식물로 가득한 황폐한 땅에서도 살아남았죠. 이토록 열악한 환경에서도 다행히 시파카가 적응할 수 있었던 건 긴 뒷다리를 이용해서 점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이 점프에는 시파카가 진화해온 비밀이 담겨있죠. 그 진화의 비밀을 풀어줄 희귀한 여우 원숭이를 만나기 위해 젊은 연구원 한 명이 열대 우림으로 그 답을 찾아 나섭니다.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시파카는 이렇게 두 발로 뛰기 시작했을까요? 왜 시파카들은 이 숲에서 두 발로 뛰는 기술을 연마했을까요? 마다가스카르 숲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시파카들이 이렇게 독특하고 독창적인 점프를 하게 된 비밀을 파헤쳐보죠.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동부 해안인 인도양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 섬을 진화의 보물 창고라고 부르죠. 1억 년도 더 전에 대륙에서 분리되어 섬으로 자리 잡은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동물들이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영장류의 원시적 형태인 여우 원숭이가 대표적입니다. 여러 종류의 여우 원숭이들은 이 섬에서 다양한 자연 환경에 적응하며 제각각 진화해 왔죠. 마다가스카르 남부의 건조지대를 한 예로 들어보죠. 교토대 전문 연구원인 타카요 소마는 이 건조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여우 원숭이를 10년 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이번에 섬을 찾은 이유는 바로 베록스 시카파라는 여우 원숭이의 생태계를 관찰하기 위해서죠. 여우 원숭이 중에서도 특히 베록스 시파카는 건조한 환경에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차로 3시간을 달리면 기이한 모양의 나무들이 길 양옆으로 늘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시 사막이라고 알려진 이 지역은 마다가스카르의 남부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특한 자연 환경을 지닌 곳이죠. 연간 강수량은 500mm 정도로 이곳의 모든 식물은 건조한 기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가시 사막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개 이 지역 식물은 날카로운 가시로 뒤덮여 있습니다. 소마가 연구하고 있는 베록스 시파카는 놀랍게도 이런 가시나무들 틈에서 살고 있죠. 조금만 닿아도 피부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시에 닿지 않게 조심해서 걸어야 합니다. 어떻게 베록스 시파카는 이렇게 가시투성이인 숲 한가운데서 살 수 있을까요? 한 시간 정도 더 걸어갔을 때 낯선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아そこに 시파카가 います. 아そこに. 소마가 찾아 헤매던 베록스 시파카입니다. 이 울음소리 때문에 시파카라는 이름이 생겼죠.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 소리가 시파크, 시파크처럼 들렸습니다.
1,2,3,4,5,6,7頭 かな 무리 생활을 하는 시파카는 머리부터 꼬리끝까지 길이가 50cm 정도입니다. 크고 둥근 눈과 길게 돌출된 코, 그리고 여우 같은 얼굴 모양은 모두 여우 원숭이의 특징이죠. 아, 아가짱이 있네. 本当に 작작대. 아, 가와이. 생まれて 대대 2-3주간 くらいだと思いますね. 남반구에서 7월은 한겨울입니다. 시파카는 봄이 되기 전에 새끼를 낳습니다. 어미 시파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새끼는 생후 1개월까지 어미의 배에 매달려서 생활하죠. 어미가 가지 사이를 뛰어다닙니다. 온통 가지투성이인 가지를 뛰어다니면서 혹시 다치지는 않았을까요? 꽃봉오리를 먹는 모습을 보니 정말 태어나기 그지없네요. 날카로운 가시에 찔릴 위험을 무릅쓰고 시파카 무리가 줄줄이 이곳으로 몰려듭니다. 이 식물은 아령목에 속하는 종으로 시파카는 가시들 사이로 도단한 작은 잎을 먹습니다. 한 나무에 도단아 있는 잎을 다 먹고 나면 가시도 친 다른 나무로 다시 옮겨가죠. 시파카의 몸무게는 3.5kg 정도지만 착지할 때 발바닥이 받는 충격은 상당히 큽니다. 시파카의 발바닥에 작은 구멍들이 무수하게 패인 걸 보면 가시에 찔린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파카의 발바닥은 다른 여우 원숭이들보다 훨씬 두꺼워서 이런 날카로운 가시 위에서 살 수 있는 것이겠죠. 시파카 무리가 가시나무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두 다리로 뛰어서 뒤에 있는 나무로 점프합니다. 시파카는 균형 감각이 좋아서 점프로만 50m를 가는 것도 문제없죠. 가시 사막은 울창한 숲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시파카는 멀리 있는 나무로 가려면 일단 땅으로 내려와야만 합니다. 시파카처럼 땅을 두 발로 뛰어다니는 영장류는 없죠. 녀석들은 이제 다시 나무로 올라왔습니다. 시파카의 주식은 무성한 가시투성이 나무에 열린 꽃과 나뭇잎입니다. 이 나무는 다육식물이죠. 다육식물의 두꺼운 잎은 건조한 기후에도 버틸 수 있게 많은 수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식물에서 섭취하는 수분 덕분에 시파카는 건조한 숲에서도 따로 물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잎사귀에는 신진대사를 촉진해주는 말산과 유기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죠. 어린 새끼가 있는 이 어미 시파카는 다른 시파카보다 다육식물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새끼는 어미 등에 붙어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식사가 끝나면 어미는 새끼에게 젖을 물립니다. 어미 시파카는 새끼에게 젖을 물리려면 아룡목의 풍부한 수분과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가시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죠. 이곳은 가시로 뒤덮인 마다가스카르의 건조지대입니다. 이 지역에는 건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는 작지만 특별한 숲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시파카가 많이 살고 있죠. 개체수가 많이 증가하면 시파카의 생활 양식도 바뀌죠. 건조지대에 숲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먼 산으로부터 많은 물을 끌어오는 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20m 높이의 거대한 타마린드 나무가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는 짙은 그늘을 선물해주죠. 풍부한 수목 환경을 찾아서 많은 야생 조류들도 이곳에 모여듭니다. 소마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알라꼬리 여우 원숭이 몇 마리를 발견했죠. 꼬리의 원형 무늬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녀석들도 최근에 새끼를 낳았나 보네요. 다른 한 무리는 산책을 하고 있군요. 땅 위를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시파카 원숭이와는 다르게 네 발을 이용해 걷습니다. 보통 영장류들처럼요. 마찬가지로 일본 원숭이와 개코 원숭이 또한 땅에 내려오면 네 발로 걷습니다. 시파카도 이 숲에 살고 있었군요. 역시나 두 발로 뛰어다니고 있네요. 가시가 없는 곳에서는 더욱 빨리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땅에서처럼 나무 위에서도 두 발로 뛰어다닐 수 있죠. 시파카가 네 발로 돌아다니는 것은 본 적이 없군요. 시파카가 킬린바자라고 불리는 일종의 자기 나무 꽃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 숲에는 1년 내내 꽃과 과일이 열립니다. 불청객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원숭이는 신나게 배를 채우고 있었죠. 킬린 바자 꽃에 이끌린 다른 시파카 무리가 영역을 침범합니다. 밥을 먹던 원숭이들은 이를 알아채고 경계 태세에 들어가죠. 두 무리가 가까운 거리에서 대치하기 시작합니다. 먹이를 얻기 위해 벌이는 싸움은 녀석들에게 숙명과도 같은 일이죠. 자기 영역을 방어하던 무리가 침입자들을 공격합니다.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무리 다툼은 가시나무 숲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시파카가 뒷발로 뛰어올라 상대편을 위협하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들의 뒷다리는 마치 용수철처럼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뒷다리로 나무 줄기를 꽉 붙잡고 있어서 방향도 잽싸게 바꿀 수 있죠. 이 빠르고도 정확한 동작들은 모두 튼튼하기 그지없는 뒷다리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겉으로는 격렬하게 싸우는 것 같지만 상대편을 거의 건드리지 않습니다. 서로를 절대 해치지 않죠. 침입자들은 마침내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한 마리까지 몰아내며 수비병들은 계속해서 상대편을 쫓습니다. 이제 싸움이 끝났네요.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비병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은 채 주위를 둘러봅니다. 한 녀석이 뭔가를 집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밤이네요. 이 숲은 강 주변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을 뿐 아니라 땅 위에도 먹잇감이 아주 풍족합니다. 이것이 시파카가 땅으로 내려오는 또 다른 이유죠.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는 나무 위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먹이는 대부분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식사 후에는 자연스럽게 휴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휴식은 이 공동체의 유대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줍니다. 서로를 단장해주면서 결속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한 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몇몇 시파카 원숭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락 시간이 시작됐거든요. 어떨 때는 한 마리가 땅에 드러누우면 다른 한 마리가 그 위를 덮칩니다. 높은 나무 위는 위험하기 때문에 땅에 내려와서 이 놀이를 즐기죠. 놀이가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군요. 유심히 관찰해보면 놀이를 하면서 점프를 자주 하는데요. 어린 원숭이에게는 이것이 좋은 훈련이 되죠. 다른 무리와 싸우거나 적으로부터 달아날 때 필요한 기술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죠. 놀이가 끝나고 나면 이제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강의 축복을 받아 풍요로워진 숲 때문에 시파카 원숭이들은 서로 먹이 다툼을 벌이기도 하지만 같은 편끼리는 결속이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환경의 변화로 시파카의 행동 양식이 변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두 발로 뛰어다니는 베록스 시파카의 이 알 수 없는 수수께끼는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비롯됐을까요? 과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지금은 베록스 시파카가 아주 건조한 지역에서만 살고 있지만 그 조상을 살펴보면 열대 우림에서 살았습니다. 가시 사막에서 800km 떨어진 열대 우림에는 원시 시대의 시파카와 유사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파카들이 있습니다. 30m가 훌쩍 넘는 커다란 나무들을 이곳에서는 쉽게 볼 수 있죠. 연간 강수량이 거의 2000mm나 되는데 남부 건조지역 강수량에 비하면 6배나 되는 양입니다. 숲속은 언제나 그늘져 있고 축축합니다. 심지어 낮에도 마찬가지죠. 삶의 터전인 열대 우림의 면적이 줄어들면서 이곳에 사는 희귀한 시파카들의 개체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유령 시파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마가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여우 원숭이 두 마리가 나무 위에 있네요. 우리가 찾던 시파카는 아니지만 여우 원숭이는 맞습니다. 45cm 정도 크기의 목도리 여우 원숭이죠.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서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군요. 목도리 여우 원숭이가 먹고 있는 건 주식인 과일입니다. 이 녀석은 갈색 여우 원숭이입니다. 마다가스카르섬 어디서나 살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난 잡식성 원숭이죠. 한 놈이 벌레를 잡았습니다. 건조한 지역에 있는 강 주변의 숲과 비교해도 이곳 열대우림의 먹을거리가 훨씬 다양합니다. 또 다른 종류의 여우 원숭이가 덤불에서 나타났군요. 대나무 여우 원숭이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녀석의 주식은 대나무입니다. 대나무엔 독성이 있는데 어떻게 해독을 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우 원숭이들이 못 먹는 걸 먹음으로써 살아남은 것이죠. 아, 뭔가 聞こえます. 시화카の仲間のインドリの鳴き声です. インドリはシワカの仲間の中で一番大きなキツネザルです. ちょっと行ってみましょう。丸くて大きい。 オス とメスかな? いい울음소리로 다른 무리에게 자신들의 영역을 알리고 있습니다. 인드리 원숭이는 70cm 정도로 여우 원숭이 중에서 가장 큽니다. 하지만 아직 유령 시파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군요. 소마는 야행성 여우 원숭이를 관찰하려고 밤에 다시 숲을 찾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반사되는 눈동자만으로 여우 원숭이들을 찾아야 합니다. 나뭇가지에 뭔가가 있습니다. 쥐 여우 원숭이로군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이 원숭이는 겨우 12cm밖에 안 됩니다. 마다가스카르 섬에 여우 원숭이가 최초로 정착한 시기는 무려 5천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이 쥐 여우 원숭이가 조상의 모습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군요. 20cm가량 되는 꼬마 여우 원숭이가 나타나서 나무 열매를 찾고 있습니다. 이 작은 원숭이들은 커다란 여우 원숭이들이 자는 동안 돌아다니면서 먹잇감을 구합니다. 이 숲에 있는 12종류의 여우 원숭이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제각각 다른 시간대에 먹이를 구하게 됐습니다. 열대우림의 풍족한 자연환경 덕분에 진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유령 시파카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렇게 무성한 숲을 속에서 동물을 찾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때 나무 사이를 날아가는 뭔가가 보였습니다. 있다. 마침내 유령 시파카를 찾아냈습니다. 유령 시파카의 정식 명칭은 왕관 시파카죠. 왕관 시파카가 원시 시대 시파카와 가장 비슷한 점은 오로지 열대 우림에서만 산다는 점입니다. 이 녀석의 머리 색깔은 베록스 시파카의 머리 색깔과 전혀 다릅니다. 왕관 시파카가 갑자기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네요. 녀석을 놓치지 않으려고 소마는 열심히 따라갑니다. 시파카는 나무 사이에서 역동적으로 점프합니다. 그 위. 왕관 시파카가 점프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몸을 똑바로 세우고 나무 기둥 사이를 뛰어다니는 거죠. 긴 다리로 나무 기둥을 단단히 움켜쥔 상태에서 몸을 회전시키며 다른 나무로 점프합니다. 왕관 시파카가 나무 사이를 옮겨다니는 방법은 베록스 시파카가 옮겨다니는 방법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베록스 시파카의 조상도 어쩌면 뒷다리 두 개로만 점프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파카의 선조는 왜 이런 자세로 뛰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주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뭇잎 말이죠. 섬유질이 많은 잎사귀를 소화하려면 박테리아가 필요해서 장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시파카의 몸집도 함께 커졌습니다. 커다란 몸을 이끌고 가느다란 가지를 옮겨다니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긴 뒷다리로 무거운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나무 기둥을 움켜쥐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점프할 때는 뒷다리로 기둥을 박차고 나가는 거죠. 또 다른 수수께끼는 왜 애초에 베록스 시파카가 건조한 지역으로 옮겨갔느냐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열대 우림에 살지 않고 말이죠. どうしてこんな楽園のような場所にいるシファカがいろんな乾燥林やそれとか落葉する森に進出していた行ったかということがなかなかまだわからないことがいっぱいなんですけれども、いろんな種類のキツネザルがいて、
時にはその競争に敗れて出て行ったり、またもう一つ新しい場所をこう探しに行って行った場所が本当に過酷な土地だったり、そうそう、いろんな理由で多分シファカはいろんな場所に出て行って、その環境に応じた進化をして、環境に応じた暮らしを今するようになったと思います。シファカの体の作りや、その垂直に幹にしがみつく姿とか、それからこう大きくてそれで強い足で木と木の間をジャンプするとか、そうした本質的な部分は変わっていないなという感じを受けました。다양한여우원숭이가열대우림에서진화했습니다풍요로운숲이지만생존경쟁이심해서몇몇은살아남기위해새로운곳으로떠났죠이열대우림에는같은조상에서진화한세종류의시파카가있습니다왕관시파카는그중하나죠양털여우원숭이가보입니다주행성동물이었지만경쟁을피하려고야행성으로변했습니다시파카중에개체수가가장많은인드리원숭이는순전히거대한몸집을무기로다른종을제압했습니다지금도열대우림에서여유롭게살고있죠초기에베록스시파카는같은것을먹이로삼는비슷한종과경쟁하기를꺼렸습니다건조한숲으로이동하게되면서가시가많은나무사이뿐아니라광활한대지를뛰어다녀야했죠이곳에는매달릴만한나무가없었기때문에오직뒷다리만으로여기저기뛰어다니는법을터득했습니다베록스시파카가뛰는모습은매우특이합니다왜이렇게불안해보이는이동자세를고수하는걸까요최근미국의한연구진이몇가지이유를제시했습니다이곳은미국노스캐롤라이나주듀크대학입니다시파카가뒷다리를이용해점프하는원리를연구하고있죠바닥에감지기를설치해서시파카가뛰어오를때무게중심이나힘의축이어떻게변하는지측정해볼겁니다로시나원더리치박사가이연구를수행하고있습니다진행중인연구에따르면뒷다리를사용한점프가불안정해보여도사실매우합리적인자세라고합니다착지할때시파카의발뒤꿈치는땅에거의닿지않습니다커다란엄지발가락으로땅에서받는충격을흡수하고나무기둥까지도움켜잡을수있습니다그리고착지할때의반동으로그다음점프를하는것이죠 Shifaka, we think of them as adapted for leaping first. So they leap, they're very skilled and spend a lot of their time leaping from vertical support to vertical support. Because of this, they have very long legs and very short arms. And if they moved on four legs, it would be very awkward. They have their arms are not as strong as their legs. So bipedalism is a logical choice to move on two legs. And when they come to the ground, they use a mechanism that's very similar to leaping, but it's on the ground. And what that ends up looking like is a gallop, one foot after the next, with a trail limb and a lead limb. And it almost looks like dancing, like if they were hopping, for example. They seem to reduce those losses by sequencing their limb impacts. 나무기둥사이를뛰어다니다보니두다리는길고튼튼해졌습니다하지만팔은짧아졌죠땅위를깡충깡충뛰어다니려면두팔의균형을유지하고잘발달된두다리만으로몸을지탱해야합니다몸의무게중심을효율적으로잘옮겨야하죠
마다가스카르 남부의 건조지대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6시입니다. 열대 지역이지만 이곳의 아침 온도는 섭씨 15도 정도입니다. 시파카는 가시가 많은 숲에서 잠도 잡니다.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것 같군요. 시파카는 신진대사가 느려서 날이 추우면 체온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몸을 웅크리고 가만히 앉아서 추위를 견뎌냅니다. 몇몇은 꼭 붙어서 서로의 몸을 녹입니다. 날이 조금 더 밝아지자 기온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제야 일어난 시파카는 하늘을 향해 팔을 벌려서 체온을 높입니다. 이렇게 한 시간 가까이 일광욕을 즐깁니다. 나무 이파리에 작은 이슬방울이 맺히는 아침입니다. 시파카는 일광욕을 마치고 나서 나뭇잎에 맺힌 이슬을 핥아먹습니다. 가시숲에서 바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분 공급원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이슬을 마셔야 합니다. 태양이 높이 떠오르면 이슬이 금방 증발하기 때문이죠. 태양이 더 높이 떠오릅니다.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여 정오쯤에는 최고 온도를 기록합니다. 暑いです. 기온은 炎天下で 50도를 超えています. 하지만 내리쬐는 햇볕 아래에서도 시파카 무리는 여전히 활동적입니다. 이 녀석은 괴상하게 생긴 다육식물 유포비아를 먹고 있네요. 잎이 하나도 없는 식물이죠. 시파카가 섭취하는 부분은 나뭇가지 끝에 핀 꽃입니다. 부러진 가지 끝에서 흰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희뿌연 액체에는 독성분이 들어있죠. 시파카는 꽃을 먹으면서 꽤 많은 양의 독을 함께 섭취합니다. 과연 괜찮을까요? 시파카는 척박한 환경에서 스스로 먹이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위험에 대처하도록 진화하게 되었죠. 식사를 마치자 시파카 무리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미 한 마리가 새끼를 데리고 함께 땅으로 내려오는군요. 바로 그때 커다란 뱀이 나타납니다. 마다가스카르 그라운드 보아입니다. 위험 상황을 알아차린 시파카가 소리를 크게 질러서 다른 구성원에게 경고합니다. 2미터나 되는 이 보아뱀은 새끼 시파카를 쉽게 먹어삼키죠. 모두 도망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뛰는 모습이 다릅니다. 옆으로 뛰는 대신 앞으로 뛰네요.
두 발로 함께 도약하면 시파카는 더 멀리 뛸 수 있습니다. 안전한 나무 꼭대기까지 모두 기어 올라갑니다. 밑에는 거대한 보아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은 암컷이 새끼 시파카에게 다가옵니다. 새끼를 안아주고 싶은가 봅니다. 미래의 엄마가 될 연습 중인지도 모르죠. 새끼 시파카는 제어미 말고 다른 시파카에게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새끼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점프하는 법을 배울 날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시파카에 관한 전설이 있습니다. 소마는 이 전설에 대해 알고 있는 원주민인 탄드로이족이 사는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부족의 원로인 사케사케 씨는 80살입니다. 살아있는 백과사전이나 마찬가지인 분으로 옛날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케사케 씨가 탄드로이족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시파카의 전설을 이야기해 줍니다. 미카시카니 시파카 미토비아미니 우르는 미후하. 오, the Sifaka. It was a human. And there was a boy bullied by a mean stepmother. She hardly fed him, so he was always hungry. When he got starved, he sneaked into the kitchen and ate food. But one day, he got caught by his mother. She was angry and punished him. And she blotted ashes on his face with a spoon. So his face was covered with black ash. The boy finally ran away into the forest and never came back. The boy became a Sifaka. Sifaka's faces are black because of the ashes. They sometimes cry, "Leik, Leik," which means, "Father, Father." Sifakas are the reincarnation of humans. That's why we Tandroids never eat them. 탄드로이족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슬픈 전설 때문에 시파카를 사냥하는 것은 금기시 되었고 멸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 환경을 귀하게 여기고 공존해온 원주민의 훌륭한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건조지대에 9월이 왔습니다. 남반구에 있는 가시 사막에도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한 무리의 시파카가 디디에리아 나무 위에 있습니다. 가장 뾰족한 가시를 자랑하는 나무입니다. 물론 꽃도 피었습니다. 아름답긴 하지만 긴 가시가 보호하고 있죠.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시파카는 꽃을 먹기 시작합니다. 약 10cm 길이의 가시 아래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가시가 시파카의 얼굴을 찔러댈 겁니다. 녀석의 발은 가시를 피하지 않고
나무의 몸통을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시파카 한 마리가 가시 덮인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시파카의 발은 3.5kg의 몸무게를 견뎌내죠. 마침내 꽃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아플 겁니다. 시파카는 발톱과 발을 두기에 적당한 곳을 찾습니다. 건조지대에는 먹이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디디에리아 꽃은 시파카들이 이 계절을 견디는 데 꼭 필요한 먹이입니다. 시파카는 용케도 가시 사이에다 발을 올려놓습니다. 가시 덮인 나무 줄기에 한 녀석이 올라탑니다. 아직 양이 안 찬 모양이군요. 부족한 가시로 보호받고 있는 작은 꽃을 윗니와 아랫니를 사용해서 아주 능숙한 솜씨로 뜯어먹습니다. 시파카의 앞니는 비처럼 생겼습니다. 마치 족집게로 뽑아내듯이 작은 꽃을 긁어내는데 이 앞니를 사용합니다. 어미가 꽃을 먹는 데 집중하는 동안 새끼는 어미에게 단단히 매달려 있습니다. 가시 위로 떨어지기라도 하면 무척 아플 겁니다. 디디에리아 나무는 숲 여기저기서 자랍니다. 꽃은 며칠 동안만 활짝 피기 때문에 시파카는 그 기간에 꽃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日本足で移動する霊長類はシファカとそして人間だけとも言え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熱帯雨林で生まれたであろうシファカがこのマダガスカルの中でいろんな環境のところに進出して、例えば落葉する森であったり、この乾燥地帯であったり、それぞれの独自な方法でこの環境に適応して、でそれで進化してきたんですよね。でその手段の一つとして この日本足のジャンプを使ってるとしたら、それはすごく彼らは彼らなりの方法で一生懸命環境に適応し生きてきたんだと思います。原始的だ原始的だって言われてきたキツネザルはもう決して原始的ではないとないんですよ。キツネザルは決して原始的な猿ではないんです。そうやって生きてきたキツネザルが今もここに来ていて、今にもこのトゲの森に来てると思うと、私は本当にキツネザルを研究してきてよかったと思うし、 이마데모 키즈네자루가 다이스키데스. 시파카의 새끼가 태어난 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종종 어미를 떠나 탐색을 하곤 합니다. 머뭇거리는 듯 보이지만 이미 나무 사이를 뛰어다닐 만큼 발로 붙잡는 힘이 강해졌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네요. 아, 뛰어보려고 하는군요. 나뭇가지 사이를 활발하게 돌아다닙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어설프지만 꼿꼿하게 뛰어오릅니다. 시파카만의 독특한 방식이죠. 이제 뒷다리로 깡충거리며 땅 위를 뛰어다닙니다. 시파카는 고대 열대 우림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이 낙원을 버리고 건조한 땅으로 왔을 때 가장 큰 자산은 바로 뒷다리로 뛰는 기술이었을 겁니다. 인류의 조상 역시 숲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 역시 두 다리로 걸어서 대초원으로 향했겠죠. 두 다리로 움직이는 희귀한 영장류인 시파카와 인간. 이 둘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다음 이야기.